이 심플들. 별명이 상금헌터. 3대3 나가서 상금 다 쓸어 모으고 한다고. 프렌치케이가 그냥 고등학생 수준이 아니야. 정성조라고 들어갔어. 그 친구 친동생. 중학생인데 뽑혔어요? 조던풀 슈퍼맨. 조던풀? 모델이더라고 모델. 의뢰를 보여줄 거 아니면. 저 친구 약간 교포 느낌 나는데? 아, 예. 그럼 저희 누구 뽑아요? 여기 농구화도 판다고. 플라커 농구화 이쁜 거 엄청 많대. 와우, 이거 주는 거야? 플라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역시 플라커. I like the color. They got all the shoes here. 안녕하십니까, 밀리언즈 고등볼로의 크록스맨입니다. 지원자 400여 명 중에 선발된 12명의 고등볼로 선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미션과 트레이닝을 통해 끝까지 살아남아 최종 우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력을 검증받고 소속 센터가 결정되는 드래프트 데이입니다. 12명의 선수들은 스킬 팩토리, 프로카데미, 프리즘 훕스, 퀀텀 이 4개의 센터 중에서 한 센터에 소속될 예정이며 센터는 단 3명의 선수만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5분 동안 검증맨과의 대결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각 센터는 경기 종료 30초 전부터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요? 만약 한 센터만 입찰했다면 선수는 해당 센터에 소속되고 두 곳 이상의 센터가 입찰했다면 선수가 가고 싶은 센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센터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선수는 드래프트가 종료된 후 진행되는 2차 드래프트에서 한 번 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 번 영입한 선수는 트레이드나 방출이 불가능하니 선택의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첫 번째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난 쇼미더머니 같잖아. 약간 고등 래퍼식으로 한다 했었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뽑혀가지고 기분 좋았어요. 그냥 저만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우빈? 황우빈. 고향 송교창. 닉네임이 고향 송교창인데 고향 송교창. 그러면 송교창 선수의 플레이를 선호하나요? 네, 그런 플레이를 보고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에 덩크 가능한다는데 네. 오늘 컨디션 어떠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덩크슛 한번 봐도 되나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데 최악이야? 최악이라고? 어머 호랑이 내렸어. Did I ask him to jump? I think so. 점프 해야 되겠다. Yeah, I can show them my backboard touch. 우빈 선수 선수 출신이에요? 네, 중학교 때 5개월 5개월이요? 정도, 네, 했었어요. 5개월? 그만둔 이유는 뭐예요? 평소 하던 클럽 농구랑 엘리트 농구랑 다 좀 달라서 적응하기도 좀 힘들었고. 이게 잘해? 김이삭하고 누가 더 잘해? 김이삭이 형이 더 잘해. 준이가 엘리트 중에서도 피지컬이 되게 좋은 친구거든? 점프 엄청 좋고 파워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잘 할 수 있을까? 슛이 약간 슛을 안 써놓은 이유가 있어. 얘네를 놓쳤어. 뒤에 들고 간다면 난 보장이 없잖아.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 판단 잘해야 돼. 판단 잘해야 돼. 그리고 아까 너가 말한 대로 막 열정만 보여주면 그치. 다들 다음은 우리가 다듬을 수 있어. 기본은 하니까 어쨌든 12명이 들어온 거 아니야. Let's go! Let's go! 소리 한번 빡 지르고 해, 긴장되니까. 수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에이.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스피드. 와, 힘 있네, 힘 있어. 수비 보여줘, 수비. 받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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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띠. 아, 수비가 좋아. 수비 좋아요. 좋아. 공격창. 오. 아, 이거 놀리면 안 돼. 검증받아서 놀리면 안 돼. 오. 땡. 대단해. 새끼. 너무 잘하네.
수비 잘했는데. 수비가 못하는 게 아닌데 이거. 잘 따라가는 거예요 저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따라가는 건 좋다. 석준이가 스피드가 좋은 앤데. 아니 원래 퍼스트 스텝이 못 따라가야 정상이거든? 근데 따라간다. 오, 좋아. 굿. 오. 아, 많이 달려들겠는데? 네. 업될 거 미리 생각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슛을 안 써요. 그러니까. 공격을 좀 넣는 걸 보고 싶은데. 좋아. 슛. 슛이 없어. 보여줘. 슈팅 보여줘. 오, 나이스. 근데 슈팅이 3점 라인은 없는 것 같고 강호빈은 3점이 없어가지고 샷이 조금 아쉬워.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워. 이게 수비가 석준이여가지고 20 seconds left until he go in. 근데 수비가 너무 좋아서 나 매력적인데? 가르켜 맛이 날 것 같아. 아이씨 들었어 씨. 여유 갖자. 나이스. 오 나이스. 그래, 집중력. 어, 괜찮은 건 무조건 얘기해도 선수도 보고. 와 세 개 다 오야. 세 명 세 명. 아니? 아니. 다 오들었어. 아 네 개. 네 개다. 네 개. 우리다. 와. 아 알고 있었어요? 어 아까 얘기는 하더라. 아 진짜. 프리즘 좀 늦은 것 같은데? 아니요, 딱 맞춰서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 오케이, 오케이. 저희 센터가 압구정동 한복판에 있거든요. 최신 트렌디한 음식부터 요즘 핫한 맛집부터 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비쌀 것 같은데요? 아마 체육관이 그 지하에 있을 거예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오늘 플레이 너무 잘 봤고요. 훈련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훈련 파트너가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희 아카데미에는 최고의 훈련 파트너 여기 박스타가 있어요. 박스타를 또 야불이 턴다. 그럴 줄 알았어. 입상을 하는데 우승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 표에 보면 아카데미가 이제 자체적으로 먼저 평가를 한 게 있어요. 네. 보면 이제 스케이트 팩토리가 가장 먼저 고향 성교창을 알아봤다. 이렇게 말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여기 기록을 보면 다 후순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아카데미가 있을 수 있다. 자,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비로 집중하는 마인드가 저랑 색깔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같이 없어. 색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저희가 총 상금이 우승 팀한테 가는 거예요. 구단주한테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상금은 다 선수들한테. 와, 그 이건 너무 크다. 우리 돈 안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런 상금 필요 없고 그 선수들이 고생했으니까.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 한 번씩. 한 번씩 아닌가요? 그 농구화 좀 사드릴게요. 오~ 오~ 돈을 돈 안 내. 빨리 와. 일로 와. 퀀텀 바스켓볼. 퀀텀 바스켓볼.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됐어. 좋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아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뺏기면 안 되는데? 야 올패스야? 아니요 다 들었는데 그 프로카데미가 늦게 들어가지고 원래 프로카데미 가려고 그랬는데 동구와 비중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내 팀 다 이제 들었다면은 원래 프로카데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 실력이 이 정도인 것 같아서 뿌듯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기 클러치 189요? 우리 4위 아까 계속 보고 있었어. 국제 언더머 나왔어. 그 언더머 그거 맨날 누군지 알 것 같아. 제 인스타 나한테 팔로우 왔었어. 아 쟤 조민기는 별명이 클러치인데 왜 클러치예요? 아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좀 중요한 순간에 3점 잘 넣어서. 지금 슛이 가장 좋은 무기인 거죠? 네. 제 장점이 3점이래요. 와 슈퍼 예쁘다.
슈품이 진짜 장난이 아니던데. 그 내가 꼭 뽑혀야만 하는 이유가 하승진 전태풍 선수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네. 이거 말고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멘트 있을까요? 긴장했어. 왜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벌 받는 시간 아닌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슈팅카드 랭킹 1위 고찬유를 상대로 5분 동안 뭘 보여줄지. 아, 긴장돼. 넣었다. 아우. 오. 표정에 자신감이 좀 없어. 어, 맞아. 좀 얼었어. 내가 봤을 때는. 어. 수비. 수비. 디펜스가, 수비가 좀. 긴장이 좀 풀려야 돼. 좀 제대로 안 해. 아, 그래. 누를 것 같은데, 얘는. 키가 크니까, 일단. 수비 좀 보여줘야 돼, 수비. 빡세게. 뭐, 클러치? 한 번에 뚫리면 안 돼. 아하. 진짜 많이 했네. 어. 몸 붙이면서 수비하는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I don't see anything. 그렇지. 아무도 안 했는데? 어. 아니, 아무도 안 했어? 진짜로? 아무도 안 했어? 이들은 계속 이렇게. 나. 이들은?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신있게. 끝났어. 아, 긴장이 되니까. 응? 긴장이 돼서. 응. 엄청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이제 제가 뽑히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이제 뽑힌 만큼 제가 더 열심히 보여줘야 한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잡성조? 잡성조. 잡성조. 형 누군지 알지? 안 줘.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2등인 것 같던데? 그 정성조 선수 동생이시죠? 네네. 형이 지금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그쵸. 친형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보다는 제가 슛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슛이 좋아요? 오. 지금 1대1하면 누가 이겨요? 아직은 형이... 친형이 이제 아울스에서 뛰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퀀텀에서 그 김현중 대표님이 아울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걸로 아는데. 아, 경기를 엄청 하시네. 좀 이렇게 대한민국 학연 지원 이런 걸로 해서 또 약간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걸 깔고 갈까봐 좀 불안해가지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 그런 가능성 배제놓고 좀 넓게 볼 생각입니다. 다른 센터를 갈 의향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 이거다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들고 있어버려. 그럴 가치가 있는 애지. 그치. 그 정도요? 한주? 5대5. 머리는 그래도 좋은 편이가 없다. 투 카운트 나가는 거고 이런 거. 타이밍이랑.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상대는 양우혁이야. 고등학교 2학년 랭킹 1위. 아, 근데 정환조가 만약에 쟤한테 지면은 약간 사기가. 고 1인데 그래도 비비지 않아. 약간 첫 번째, 두 번째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쟤네들 앞에 서 있으면 존나 무서워. 그니까 위협감이 있대. 국대라는 그. 그니까. 어렵습니다. 반전. Let's go, let's go. 와우. 포스업 치. 포스업이죠? 오호. 그렇지, 그렇지. 오호. 에이! 집중력 좋아. 왼손 잘 쓴다. 오, 씨. 오, 힘이, 오, 힘이 완전 장사인데? 아, 피지컬 차이가 한조가 이기겠는데? 아, 역시, 역시. 잘하네. 농구 잘하는 집안이라니까. 유전자 있잖아요. 됐다. 오, 들어왔어. 아, 나비. 아, 슛, 슛. 그래도 뭐, 와. 폼이 나쁘지 않아. 쏠 수는 있네. 자신감이 있는 거야. 손질 좋네.
다 따라가려. 아니 생각보다 안 느린데? 수비 어때? 좋아. 오. 아 놀래면 안 된다. 놀래면 안 된다. 와 미쳤다 미쳤어. 지렸다. 야옹이가 개지중. 자 좀 더 적극적으로 수비. 한 번 더. 오이. 우와. 숨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우혁이 거 보다가 수비를 제대로 못 봤다. 아 괜찮아. 수비 스텝 괜찮아. 수비 스텝 괜찮아. 자 터프하게 터프하게. 여유 여유 천천히. 아 씨 어떡하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들어. 무조건 다. 한 줄을 뽑으면 이삭 이삭이랑. 이삭은 그 얼마나? 아우스 그 아저씨들하고 맨날 농구해서 그래. 야 이거 이렇게까지 원사이드 하려한다고? 그래도 들어야 돼. 들어야지. 뽑아야 돼. 올 수도 있어. 나쁘지 않아. 일단 넘기자 이거. 일단 넘겨. 제가 사실 형 정성조랑 같이 3대3 리그도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조랑 같이 개인적으로 친분 있고 친분 가시 누군지 알고 되게 탐나는 선수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한테 왔으면 좋겠고요. 여기 뒤에 있는 선수들도 들었으면 좋겠는 게 오늘 검증맨으로 나와주신 세 선수 모두 프로카데미에서 어린 나이부터 트레이닝 받고 계속 성장해온 선수예요. 영상 보면서 짭성조 씨가 포텐셜을 가장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만나고 싶었고 저희가 드린 순위는 1위예요. 드라마를 한번 같이 써보고 싶어요. 너무 원합니다. 우선 1대1 잘 봤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오늘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너무 이제 화려하고 약간 좀 기가 죽어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못 보여줬잖아요. 1대1 이제 심리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시합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노하우 같은 거 좀 배우면서 하면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금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상금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스킬 팩토리 가겠습니다. 왔어. 예스 예스 예스. 이건 타격이 큰데? 이상이만 오면 딱 되겠네요. 얘를 안 뽑은 거를 이상이한테 어필하는 거지. 왜 얘를 준비에 넘겼는지. 아 지겨운 공부. 요즘 너만 몰라.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 갈 땐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They're not going to really change their mind. Yeah. I think it's like, don't take it personal. Right, right. Ah, 뭐야? 아, 왜 왔어? 아, 진짜.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나중에 빼기. Who's next? 이건 신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저만큼 좋은 선수가 여기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중딩어빙 유일한 중학생.
이거 중대인. 와, 5위라고?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드리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드미컬한 드리블. 리듬감 있는 드리블. 유일한 예비 고1인데 이만은 마음가짐이나 기분이 어떤지? 되게 저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목표가 있나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보여주면 이제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3명의 검증 파트너를 봤잖아요. 네. 누구와 붙는다면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가능하다고? 멋있다. 젊은 패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시죠. Let's go. Let's go. 와, 좋겠냐? 피지컬 차이가 좀 있는데. 놀랬어. 동진이 놀랬어. 지금 차주 나와가지고. 하체 굵기는 풀어야 돼. 근데 저 딴 건 모르는데 저 친구 허벅지가 진짜 지린다. 아, 그니까. 이거 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돼. 아까 슬렁슬렁 했다. 파이팅! 야우. 오. 오, 나이스. 오. 와. 도끼가 있어. 수비가 좀 약하긴 하다. 일자로 수비 안 해. 일자로 줘. 수비가 약해. 휘청휘청. 아, 저 일자로. 아이씨. 수비 진짜. I want to see like his IQ. It's like you saw that he break the shot and you're still playing up on him. And you know that he's faster than you, but you're still playing up on him. 잘 뒤쌍다. 오! 화이팅! 화이팅! 공격 좀 볼 수 있을까요? 수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처음처럼 해봐, 처음처럼. 맨 처음. 아우, 굿. 힘들어, 힘들어. 아,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어우, 공격은 뭐. 빵따구가 있어. 빵따구. 어때? 요호. 됐어! 들어가야 돼. 아우. 끝, 끝, 끝. 2차. 제일 어린 나이 치고는 투지 같은 것들 보였는데 단점 수비가 좀 돋보였어요. 좀 그 부분은 확실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맙죠. 뽑아줘가지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해서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농구를 열심히 하니까 좀 믿었고 문자 오자마자 심장이 진짜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다. 아, 미국 공연이구나. 외국인은 좀 느낌이 달랐어. 이게 지리던데. 확실히 외국물이 다르긴 해요. 지금까지 볼 때 네 개 센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디펜스인 것 같아요. 경기를 할 때 디펜스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뭐 엘리트 선수랑 뛰니까 당연히 슛도 있고 드라이빙도 있고 드리블도 있으니까 수비할 때 좀 빡세게 해보겠습니다. 팀이 아까 자신감 어디 갔어? 만약에 엘리트 선수랑 뛰는데 갑자기 이기면 엘리트 되나? 아, 뭐지? 이길 생각하고 있어? 아마도 알고 될 수 있잖아. 넣었다. 와, 좋다.
Good take, boy. 키미가 잉글랜드 같이 이게 타점이 높아. 그냥 수비자. 스탠스가 다이자야. 아, 수비해, 수비. 아이고. 오 마이 갓. 긴장했어. 가지고 논다. 아, 그냥 부셨다. Let's go, be aggressive. 팀이 더 터프하게. 확 한번 제껴야 되는데. 돌파가 약하고. 이 good skills. And we need like a fighter, you know. We need a dog. 어, 나 좋아. 아, 슛이 저기. 나이스. 와우. 예스. 이거는 운영.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돼. 예스. 심장이 좋아. I just like how he's taking these shots, even though he airballed. Yeah. He airballed a couple of them, and he's still like, you know, taking it with confidence. I like him. Yeah. 시간 시간 들었어 우리 트라이. Is English okay? Yeah, I'm fine. I'm really impressed with the fact that you didn't lay down. You know, like, he's obviously a good player, but you, like, didn't back down. Yeah. And the fact that you fought through was really impressive to us. A couple of misses, like an air ball. You were still confident. 뭐라고 하는 거야? 좋은 얘기 같아. 표정들이 못 알아듣는 표정인데? 이상. 영어 2등. 2등급? 2등급. And that's what we're looking for. We're looking for confidence. Like, we're looking for dogs. A tournament like this, dogs win. Not the best player, but the dog. 갑자기 확 바뀌었어. 동대문에서 LA 느낌으로. Speak Korean, okay? No, okay, okay. Korean, okay. 1대1 잘 받고 초반에 좀 서툴렀지만 3점 슛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는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껴서 너무 같이 하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 단 좀 더 많이 보였어요. 만약에 저희 프로카데미 오게 된다면 장점은 더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선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택해요. 해미. 아, 프로 아카데미. 아, 쉣. 아, he didn't want the money that bad. 응. 이걸 꺼내네요. 오, 프로 카미. 어, 뭐야, 조끼도 주는데, 저기는? 아, 뭐 뭐야, 무슨 드래프트 뭐 계약? 계약? 프로 아카데미를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umber one pick. 팀이 Let's go. 아, 원준 씨가 인기 제일 많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팀. 네, 그치. 그 양우혁 선수를 그 가르치는 센터니까 좀 그렇게 드리블 저도 배우고 싶어서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선발됐다는 게 정말 기쁘고 긴장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잘하시는 분이니까. 안 넣었어, 근데? 우리는 에이스? No, 에이스도 없고. 한번 보자고. 그 임원준 선수 영상을 많이 봤나 봐요. 아, 그 어떤 네. 영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 좋아했어요? 어떤 아, 임원준 선수 영상 뭐 예전부터 드리블 영상 같은 것도 자주 보고 근데 지금 제 거 보다가 퀀텀 바스켓볼 자주 봤다고 했었는데 아, 그러면 지금은 퀀텀 아 그러면 프리즌 퀀텀은 보는데 스킬 팩토리나 프로카데미는 안 본다는 얘기인가? 아 그런가 봐 진짜. 아니, 그런가 봐. 핸드폰 갖고 와봐. 구독 어디 해놨어? 본인 러브 예 현중에게 더 듣고 가고 싶어. 아 그래요? 퀀텀 김현중 대표님 he said that he really likes his title like he is very coachable. 제일 가고 싶은 건 퀀텀 바스켓볼이 가장 가고 싶어요. 뭐 전에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뵙기도 했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서
지금 실존에 있죠. 네. 지금. 검은색 티. 네. 받아들이는 태도, 마인드 이런 거 너무 좋아. 짱이야. 승찬 코치님 진짜 좋았다. But like that doesn't necessarily like mean that he's gonna be a winner, you know. 3점 슛이 막 날막해 그러지 않겠는데? 막 날라가고. 개 좋아. 아, 그래? 다 들어가. 아까 1대1 할 때 보니까요. 수비를 몰라 잘하더라고. 이상 있고 또 막 이렇게 터치해서 블락하고. 수비 잘하던데? 저랑 할 때 되게 잘했는데 그 학교 대회로 나갈 만났었거든요. 그때 되게 머리 막 이렇게 묶고 나왔어가지고 나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때 다재다능하게 다 잘했어요. 슛도 넣고 돌파도 하고. potentially a good defender. Ooh.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우혁 선수 압박 한 번만 강하게 해줄래요? 아 손을 딱 대니까 이 오프핸드를 못 쓰니까 이 대니까 바로 놓쳐버리네. 개선할 수 있잖아요. 블락 잘하더라고. 오~ 잘했어 잘했어. 너무 방심했다. 빠진다 빠진다. 전혀 공수에 다 뭔가 임팩트가 없는데. 컨텀도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자기 뱉은 말 책임지는지. 야씨. 그 개선 가능성의 폭이 클 것 같은 무엇보다 농구화는 안 사줘도 될 것 같은. 마음 따뜻해지네. 근데 괜찮았어요. 응, 괜찮았어. 어차피. 아니 개선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이제. 저희 농구 안 사줘요? 아니 농구 사주지 뭐. 그 농구 사주는 걸 자랑이라고 자꾸 떠드는 거. 그냥 사주면 되는 거지 뭘 농구. 뽑혔네 그래도. 좋겠다. 야 같이 가자면 2차로 어때? 전화 박스 달라? 김이삭, 이사경, 김이삭. 김이삭 친구가 3대3 랭킹 1등이라고 들어왔는데 살짝은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잘해보라고 이렇게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 왔어 왔어. 전화를 걸치고 있어라. 그 프로필에서 다른 좀 선수들보다 네. 좀 내용이 부실해요. 근데 이게 성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플레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긴 말을 하지 않고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건지 제가 그걸 네. 신청할 때 급하게 빨리 신청해야 된다는 마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난 뽑히니까. 아, 그거. 내가 상금 헌터니까. 네. 아 그렇죠. 자신감 자신감. 이삭이 얼마큼 하려나 모르겠네. 진짜 엄청 잘하던데. I think this guy might. This guy low-key could win. I'm gonna say 4-4. 자신 있는 플레이가 돌파. 라고만 딱 써 있는데. 네. 그러면 슛은 아예 버린다는. 아, 슛도 자신 있습니다. 근데 돌파가 좀 더 주 무기라고 생각해 가지고 돌파라고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우승 후보 중 한 명인데. 네. 제가 아까 제안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 네. 아, 정말. 저희랑 우승하면은 네. 더 많은 상금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많이 받아도 부모님이 만약에 샤넬백을 사달라고 한다. 그럼 남는 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보고 가는 거는. 근데 부모님에게 샤넬백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저 형 어디 갈지 궁금하다. 프리즘 왔으면 좋겠네. If he's a real 상금 hunter, then he'll be with us. Yeah. 근데 이제 이상하게 저희가 민수네 팀이라 가지고. 아, 박민수네 팀이야. 아, 블랙나블. 그래서 아마 저쪽으로 방향이 좀 크게. 아. 엄청 중요한 얘기였어요? 어, 당연하죠. 블랙나벨이었네. 박민수한테 가겠지. 오! 와! 수지가. 한번 이겨봐라. 한번 이기자.